네, 전국의 맛집들만 골라서 여행하는 맛집 투어.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아니, 그런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혹시 우리 동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맛집들을 놓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오늘은요. 맛으로 승부하는 우리 동네 맛집들을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우리가 간다. 아니 대체 여기 요 근처라 그래? 어? 여긴가? 어? 아니 간판도 없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 홍어 맛집 바로 여긴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반찬이요? 그, 예, 장 본 것도 있지만, 그, 이제, 해산물 같은 거, 이제, 바다에서 해초 같은 것을 해도, 그 시골에서 다 쳐다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 한 번도, 뭐, 이런 장아찌도, 예를 들어, 이것도 산초거든. 산초 장아찌도 제가 다 만들어요. 생삼겹으로 돼지고기 이제 삼마매 들어가는 고기예요. 이거 약재에다 이렇게 이제 삶잖아요. 약 이것은 두층 껍질이고 이건 두층 껍질이고 이건 오가피고 가시가 많이 있는 것은 또 저 엄나무 이런 거 이거 가시 많잖아요. 이건 엄나무 간단히 몇 개 표고버섯 꽁다리 그런 거 넣는데 요즘 안 넣고 이렇게 예 우리 24년 동안 한 번도 수입산 안 쓰고 국산만 썼어요. 진짜. 오래 놔둘수록 밖에다 놔두면 더 삭해지고 이것이 너무 삭해지면 또 카바이트 냄새 난다고 또 격하 너무 냄새가 격하면 손님들 좋아하신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신 분도 많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막 코가 쏴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쏴서 먹은 게 별로 좋지 않대요. 한다고 지금 손님들이 다 그걸 선호하더라 그렇게 이게 적당히 삭힌 것을 다 어디 가든지 톡 쏜 것은 아주 막 격하게 쏜 건 없어요. 이거 김치 4년 됐어요. 4년 됐어. 4년, 천폭이 묻은 거 4년 됐어. 와, 드디어 여러분 나왔습니다. 홍어요. 홍어 한 마리 하고 가실게요. 네, 이 간판 없는 식당에 우리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니, 저 밖에 막 찾아오다가 한참을 네. 찾았어요. 아니, 간판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식당에 간판이 없어요? 아, 원래 우리 이사 온 지가 4년 됐거든요, 여기.
근데 저쪽에서 저 장렬사 앞에서 할 때는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태풍에 그의 태풍이 얼마나 불었던지 간판이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해. 근데 날아간 뒤로 또 장사가 더 잘 되더라고 사실. 진실로. 사연이. 그래서 그냥 그 뒤로 아무 채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해요. 근데 간판이 없어도 그렇게 손님들이 알아서들 잘 찾아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식당 이거 얼마나 하셨길래 이렇게 손님들이 알아서들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설세에서 24년째 됐어요. 올해 들어가고 24년째? 예. 좀 이제 30년 바라보고 있네요, 어머니. 그러죠. 우리 집에 또 이제 보니까요. 전통도 전통이고 역사도 역사인데 그래서 그런가 벽에 보니까 예. 뭐가 막 그림도 많고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예예. 예. 유명 작가 되신 분들이 다 저런 그림은 장화백이라고 유명한 화백이거든. 아, 화백. 근데 돌아가셨어. 작년에 돌아가시고 정말로 유명한 화백이 이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화백이 이 술 드시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술병 막걸리병 들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었어.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거 유명한 분이 그렸어. 진짜. 아, 딱 보기에도 오래된 거 그런 막 깊은 우리 식당의 깊은 맛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우리 이제 우리 가게 대표 메뉴 얘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홍어 맛집이라고. 네, 메뉴 홍어 얘기 좀 해주세요. 먹은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네.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24년 동안 홍어만 이거 홍어 갖고만 살았으니까 어머니 보통 홍어 삼합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삼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배추 아니 김치하고 홍어하고 고기 거기하고 세 가지를 삼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합해 가지고 먹는 거 보고 삼합. 아, 저 벌써 찜꺽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홍어를 처음 먹어봐요 라고 요거를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좀 날까 저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좀 어떻게 잘 싸먹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어머니? 아 예. 홍어를 먼저 이것이 홍어가 아니 김치가 지금 4년 먹은 김치인데 너무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서 묻어서 참 이번에 김치 수분이 없더라고 이렇게. 저 묵은지 진짜 좋아하는데요. 예, 예 묵은지 이렇게 어머니 사장님께서 삼합이라고 이렇게 켜켜이 쌓아 주셨거든요. 어머니 이거 그냥 먹으면 될까 아니면 뭐 앞에 초장도 아니요, 있는데 그냥 한번 드시고 그냥으로 그다음에 이제 초장에다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아, 그럼 일단 이렇게 삼합으로만 예.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예. 제가 오늘 생애 첫 홍어입니다, 여러분. 오, 아, 진짜. 네, 들어갑니다. 오. 제가 오네요. 왜 홍어가 홍어를 막 코를 턱 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살짝 겁을 좀 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먹을만 한데요. 고기는 고기대로 고기 맛이 나고요. 이 묵은지 요게 진짜 맛의 일품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김에다가 한번 싸 먹을게요. 근데 김에다 먹으면은 김치나 이런 맛이 없으니까 조금 더 홍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홍어만 할 때 김 어떤 분들은 네 가지 막 싸서 드시고 아, 여기다가 예, 그렇게 해. 요거 한 점 이렇게 딱 올릴까? 예. 여기 올려서 또 어떻게 뭐 올릴까요, 또? 김치를 약간 넣어야지. 김치를 아, 그렇지. 4년 묵은 묵은지도 올리고요. 그렇게 근데 여기 드시면. 반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정말 예. 취향대로 막 예. 뭐 김에도 싸 먹고 예. 초장에도 찍어 먹고 예. 여러 가지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야채도 드시고, 네 예, 야채도 드시고 그래. 두 번째 홍어 들어갑니다. 아, 김에다 먹으니까요. 훨씬 담백하고 고소한 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네요. 홍어 드실 줄 알겠. 두 번 만에 홍어 터득했습니다. 어우 어머니 이 우리 능이버섯탕 딱 예. 보기만 해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요. 이 안에 뭐뭐 들어간 거예요? 자체 능이 이거 능이 들었고 그다음에 느타리
야생 느타리도 들었고 표고버섯 조금 들어갔고 또 목이버섯도 들어갔고 또 저기 그것이 야생 저기 팽이버섯 원래 하얀 건 야, 이런 시중에 사지만 이건 팽이버섯은 누리해요. 야생은 이거 이것을 샀어. 아, 네, 새송이버섯. 네, 새송이버섯 네, 맞아. 네, 새송이.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거 맛보다는 약이야. 와, 진짜 몸에 좋은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탕이라기보다는 약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거 예. 근데 보니까 국물도 좀 시커매요, 어머니. 예, 예. 능이에서. 능이에서 그럼 저 색깔이 나와요. 아, 끓을수록 일반 이런 표고버섯 탕을 버섯탕은 뭐 그런 이거 아~ 끓으면 끓을수록 금방 끓여놓으면 끓으면 끓을수록 시커먼이 나와요. 이 시커먼 국물 예. 맛도 좀 궁금한데요. 저 한 국자 좀 할 수 있을까요? 예예 그렇죠. 야생 무슨 그거 버섯이. 오, 아, 향부터가 살짝 약 그런 약 향이 그, 나네요. 그렇죠. 좀 버섯 먹는 거 안 같고요. 약 먹는 거. 좀 근데 쪽조름 맛도 나거든요, 어머니. 네, 원래 이렇게 네, 버섯향에서 네, 짭조름한 네, 맛도 네. 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숟가락으로 이렇게 안 떠먹고요. 이렇게 약처럼 이렇게 사발질을 호로록 이렇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거 한 그릇 뚝딱 하면은 감기 걸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맛을 한번 보니까요 집에 가면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또 한번 오시면 또 얼굴도 보고 좋지. 아, 맛있습니다. 여러분도요 홍어맛 보러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드시러 오세요. 네, 여러분 요즘 건강밥상 또 웰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요 그런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식당이 있습니다. 식재료며 담는 그릇까지 아주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지금 같이 가보실게요. 직접 만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자기도 있고 식물도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가 갤러리인지 식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여기 무슨 공방 같기도 하고요. 네. 무슨 도자기며 아기자기한 그림이며 인테리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아기자기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레스토랑이긴 한데 네. 이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층이 대부분 그 20, 30대 엄마, 아빠, 아이들 같이 다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있는 게 도자기를 좀 취미로 하고 있는데 이제 도자기를 제가 만든 것들을 진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자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식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손님들이 뭐 같이 체험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특별한 게요. 우리 이 식당은 그렇게 좋은 식재료만 쓰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뭐 지금 어린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나가서 아이들 몸에 좋은 음식을 좀 가끔 외식도 하니까 먹이고 싶은데, 근데 주위에 이제 그런 식당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이라는 그런 걸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으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니, 엄마의 마음으로 요리를 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신선하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내시겠어요? 아니, 파스타며 스테이크며 막 이런 샐러드인데 여기에 연잎밥도 끼워져 있고요. 근데 일단 이런 도자기 그릇에 나오는 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거 메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준비한 메뉴는 메인이 이제 한우를 사용한 채끝 등심 스테이크인데요. 이제 여기에 그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아빠들, 엄마들 이제 지금 힘들 때 전복 좋잖아요. 그래서 전복을 살짝 올려봤어요. 그래서 전복에 나오는 내장을 이제 버리기 아까워서 그 전복을 이용해서 전복 죽을 끓였고요. 저게 연잎밥. 제가 방금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어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고기는 저희가 이제 국산 한우, 암소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1등급 한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 40일 정도 저온 숙성을 해서 예,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 육질이 부드럽죠. 와,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부드러워요. 보통 고깃집 가면 다 부드럽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부드럽거든요. 파스타도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오늘 준비해 주신 파스타는 어떤 파스타인가요? 아, 예, 이 파스타는 저희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는 파스타인데요. 네. 보통 파스타 먹으러 오면 크림을 먹을까, 토마토를 먹을까 많이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토마토와 크림을 같이 넣어서 만든 파스타입니다. 거기에 이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통통한 새우를 같이 넣은 통통새우 로제 파스타. 여기 오면요, 네. 절충이 이렇게 잘 되어 갖고 싸울 일이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았다면 이번에 우리 어른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이 연잎밥도 참 궁금한데요, 사장님. 그렇죠. 이게 싸져 있어가지고 아마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아이들도 궁금하고 다들 궁금한데 한번 저도 제가 한번 궁금합니다. 펼쳐볼게요. 네. 이렇게 열어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런 연잎밥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건이 안에 이제 은행이나 잣, 대추, 그다음에 저희가 집에서 직접 말린 곶감, 이게 그다음에 보이시죠? 연근을 직접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아로니아를 좀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정말 좋은 그런 약선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확실히 찰밥이니까 쫀득쫀득하고요. 진짜 이 연잎향이 배어 있네요. 오.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뚝딱 하고요. 이렇게 도자기 체험도 엄마와 또 아빠랑 혹은 같이 오셔서 아이들이 체험을 또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그릇이 이제 연잎 요 접시인데요. 접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이제 이 접시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뭐 7살짜리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엄마 아빠 같이 참여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7살의 마음으로 저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죠. 네. 아~ 네, 저희가 건강밥상도 먹어봤고요. 또 바다 향기도 맡아봤습니다. 이번엔 삼겹살도 아니고 무려 오겹살입니다. 오겹살.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 오겹살 맛집이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한데 일단 우리 가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여기 양산 호수공원 앞에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아주 좋고요. 저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 아주 다 맛있게 다들 먹고 가셔서 근데 제가 또 오겹을 너무 잘 굽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많이 잘 구워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맛있게. 고기 잘 굽는 사람들이 네. 제일 좋더라고요. 고기는 가장 생생한 걸로 생오겹으로 오고요. 와, 근데 진짜 생오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보이시죠? 와, 지글지글 소리 나는 게. 네, 껍질까지, 원래 오겹이 껍질까지 있어서 오겹이에요. 삼겹인데. 이게 껍질이 없으면 삼겹이고 이게 껍질이 있는 게 오겹입니다. 근데 저희는 좀 두껍게 이렇게 썰어서 굽고 있습니다. 아, 저 신나 먹어야지. 네. 또 요런 데다가 김치 꺼 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김치를 이따가 이제 꿀 거예요. 지금 꾸면 센 불에서 꾸면은 김치가 다 여기서 타져 버려요. 그래서 불 줄여 놓고 김치를 나중에 올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고기 굽는 동안 잠깐 기다렸다가요. 또 우리 가게만의 또 특별 메뉴 있다고. 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사장님, 이 메뉴 소개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코다리찜이에요. 아. 코다리찜인데 이게 저희 집에서 담양이 집인데 직접 시래기도 재배해서 직접 하고요. 코다리를 저희가 여기서 손질해서 거기서 직접 덕장을 만들어 놓고 직접 말려서 저희가 이 메뉴가 나온 겁니다. 아니, 저 근데 코다리찜이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거든요. 거의 처음이실 거예요. 네. 거의 조림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시래기를 밑에 깔고 이렇게 소스를 얹어서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소하면서도 맛있는 코다리찜으로 그래서 시래기랑 같이 싸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아주 시래기처럼 손이 많이 갈 텐데요. 네. 수확하고 너무, 재배하고 너무너무 그죠? 많이 갑니다, 손이. 와. 저희가 시래기철이 되면 다 가족끼리 모여서 다 수확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맛있어요. 네. 시래기는 시래기대로 아삭하고 그리고 양념이 뭔가 매콤 짭짤한 게 너무 고소한데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밥이 시래기 네. 밥인 자와요. 아니 이게 밥 네. 안에 약간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나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기 밥이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맞아요. 이야기하시는데 이 시래기 밥에 장에 이렇게 비벼서 이 코다리찜에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정성으로 구워주신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그 맛도 궁금한데요. 네, 파절이도 아주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조금 떨립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이 오겹살은 오겹살대로 아주 그냥 쫄깃한 게 정말 최고고요. 코다리찜은 코다리찜대로 입맛을 돋우는데 아주 그냥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러 오세요. 네, 맛은 기본이고요. 거기다 사장님의 정성과 또 음식에 대한 철학까지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정말 맛있는 음식은 행복이자 그 삶의 재미인데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오늘 저와 함께 맛집 탐방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이웃과 또 맛집 탐방은 쭉 계속됩니다.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